아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오성애 씨 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성애 씨 인생입니다. 빅살이 음향이에요. 인생이 그 인생이 아닌데 모종이씨 인생이었고 매트까지 딱 차고 그 다음에 딱 갈라 그랬더니 어메나 우리 오라버니 어제도 오시고 집구석에서 쫓겨나면 어쩌요. 어, 감사합니다. 오시면은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바깥 300원 꼭 빼갖고 주세요. 힘내라고. 어메나 잠시만요. 벌자. 어머 노래도 못했는데 우리 또 아유 우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오라버니 아, 어저께 제가 배가 아팠잖아요. 어, 근데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바카스랑 막 군밥 먹고 시작하라고 그래갖고 그거 먹고 김밥도 아까 한 줄 먹고 그랬더니 힘이 풀풀 나네. 또 우리 이름표 회님 어디 가서 여기 계시네. 오늘 이름표 회님 얘기하는데 빵까지 먹어도 힘이 펄짝펄짝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번 오셔갖고 이렇게 큰 힘을 주셔갖고 아유 예? 어머나 세상에 우리 오라버니 펄짝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91세예요. 91세. 어머 힘내라고. 어머 제가 아버님 힘내라고 그냥 저기 해드린데 우리 오라버니 어, 사과 오늘 잘 먹었어요. 귤하고. 어머 잠시만요. 풀자. 어머 고맙습니다. 사랑해요라. 어머 우리 오라버니도 매일 오셔가지고 어 이거 힘을 주시고 그 열심히 하라는 의미죠. 어머 잠시만요. 풀자.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고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노래도 그냥 100살이 났는데도 막 주고 안되겠다. 열심히 하라고 우리 아버님이 91세 된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러네요. 열심히 하라고 힘내라고 어디 펄자. 어머 바쁘다 바빠. 어머나 우리 똘라맨이 우리 버니
오늘 힘내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나 정리를 못한다 우리 미연이 분바님. 어떻게 하면 좋지나?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갖고 제가 조금 신나는 노래로 갈게요. 예? 그건 아까 붙여서 해달라 그랬죠. 요렇게 쳐놓은 건 붙여서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남자는 그 미운 사랑하고 신나는 노래로 갈게요. 자 우리 음악 좀 잘 봐달라고 저희 단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나는 노래 가겠습니다. 가자.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아유 감사합니다. 옆팔라 상단이 시중돌라. 우리 미연이 분발이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자 신명단은 무대로 갑니다. 예.
집에서 분위기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졌냐. 우리 고마워서 엄마님이 아주 분위기 제대로 바꿔놨네. 잘하든 못하든 박수가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정말 좋아요. 아무리 큰 돌고래도 진짜 박수를 칭찬을 맞으면 막 엉덩이를 막 흔든데 저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막 잘한다고 그러면 진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머리가 2%가 부족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막 미친듯 널뛰듯이 널잘뛰고 게다가 그 박수 받고 정말 너무너무 신나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과 정말 관심 속에 저희 철딱순이 보면 다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금쪽같은 시간을 내셔서 철딱순이 공연단 또 구경도 하러 오셨는데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인생을 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인생은 정말 커피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마시기도 힘들어. 이제 좀 마실만 하면 너무 차가워집니다. 그렇지만 그 온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여기 오시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들은 건강하시고 나이를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정말 지혜로운 경험과 현명한 선택과 삶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단풍처럼 물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자 세 가지 여유를 한번 지키면서 우리 노년의 여유 자 밤의 여유 또 겨울의 여유 여유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시라고 우리 금잔디씨 여열한 노래 한 곡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신명나게 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요? 밥 잘 먹고 우리 오라버니 특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자 갑니다. 여유로운 삶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자 여유로운 노래 한번 들어가고요.
자, 제가 여열한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여열한. 정말 여유롭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앞만 보고 직진만 해요. 어?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아래도 보고, 저희 같은 사람만 보시고, 한번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여열한 노래를 불러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갖고 고령화 시대가 돼갖고 나이를 먹으면은 대학을 간대, 노인대학을 간대요. 그 얘기 아시죠? 노인대학교를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어떤 노인대학을 가기를 권하냐면은 해병대. 아 진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해병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해병대란 해피하고 병들지 않는 대학. 그래서 해병대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한테 박수 한 번만 쳐봐요. 해병대 꼭 가실 거죠? 가셔서 다른 공부를 할 필요도 없네.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수학 공부를 잘 하셔야 돼. 뺄셈, 나눗셈 이런 저기 산수 공부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이는 뺄셈, 나이는 빼시고 복은 벗셈, 돈은 곱셈, 그리고 마지막 건강은 지키셈. 그렇지. 저기 맑게 알아들으시고 박수 많이 치네. 어디 갖고 이렇게 어떤 분방할 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 나이는 빼고 복은 더해서 받고 돈은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은 지키셈.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사랑은 나누셈. 자, 사랑은 나누셈. 사랑은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어메나 우리 여러분 활짝 잠시만요. 잠깐 볼륨 좀. 어머 잠깐만 여기 먼저 볼륨 먼저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사랑을 나누셔야 돼. 알았어 신난 노래 해줄게. 활짝.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진짜 사랑은 나누시고 건강은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지키세요. 갑니다. 우리 어머니 매번 이렇게 오셔갖고 너무 많이 그냥 주머니 맨날 털리셔서 어떡할까. 걱정스러운데 이 어머니도 솔직히 걱정스러워. 자, 그래서 요신 모든 분들, 자 정말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요. 첫째는 황금, 소금,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황금은 죽을 때 되면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리고 소금은 그 황금으로 소금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자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은 따라다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야 우리 오빠 제일 똑똑하다. 향단이를 보고 있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단이 아빠 집구석에 있는 진짜 서방님 걱정도 하지 마. 마누라 걱정도 하고 새끼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자 마음 푹 놓고 신명나게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헤드마이크 한번 준비해주세요. 야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단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혼자서 폭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난리부르스 치는 거 제일로 잘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우리 장구 한번 쳐볼게요. 장구를 한번 쳐볼게요. 네 신나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한곡 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 메들리로 해갖고 신나는 노래 메들리로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 예? 아 신청곡 먼저 한다고요? 예. 뭔 신청곡이요? 아 꽃타령 한 곡 한다고요? 저 신청곡 들어왔는데 괜찮을까요? 신청곡 들어왔는데 괜찮을까요? 예? 아니 박수가 적다. 향당이 노래보다도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자 꽃타령 신민여로 갑니다. 신민여로
예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향단이 뵐까? 어머,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어머, 못 살겠다. 웬 이렇게 이쁜 꽃을 갖다가. 아이고, 세상에나. 예? 물을 들춰봐. 어머. 이게 뭐냐. 어머나, 어머, 못 살겠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향단님 팬카페 응원단장님이십니다. 우리 풍금이님. 아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자님. 감사합니다. 어머, 저 날개 달은 것 같아요. 어머, 이게 뭐예요? 폴리자. 날개 달아서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정말 이벤트 해주시고. 최고입니다. 최고.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폴리자. 어? 어, 더 벌어 갖고 와. 앵벌이 시켜야겠다. 폴리자. 어머, 근데 그 꽃이, 어머, 너무 이뻐요. 그 치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 신나는 메들리를 한 것 갈게요. 요것 좀. 자, 예. 둘. 자, 이제는 손이 좀 편안하게. 제가 좀 사람이 습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손에 뭐를 들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안 들으면 허전해. 노래 부르기 허전하지만 그래도 양손이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신명나게 오늘 이게 저기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인가 봐요. 비가 왔다가 비가 그냥 홀딱 끊기고 그 다음에 햇빛이 쫙 났네. 향단이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역시 하느님도 보호하사 향단이 만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신명나게 한번 돌아보시려고 갑니다.
여러분들 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쁜 아가씨도 누구래요. 얼굴은 다 가려갖고. 알겠습니다. 아유 마리아 고맙습니다. 마리아 사랑해. 동생이에요 동생. 우리 짜먹고 수업 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유 우리 신부님 오정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줄을 쓰죠. 줄을 쓰죠. 빨리빨리 줄을 쓰죠. 줄을 쓰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줄을 쓰셔. 빨리 오세요. 줄!
가자. 줄을 서시오.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줄을 서시오. 줄.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빨리 와요. 빨리. 어머 우리 단장은 없어. 지랄하고. 이때 단장 빨리 와요. 아니 왜 이렇게 동작이 뜬겨. 줄을 서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메리카노님 너무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나 잠깐만요. 폴짜.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도로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라. 어머 이렇게 많이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가고요. 이제 난타도 치고 우리 뭐 물건 팔 것도 없어. 아까 뭐 엿도 다 팔았고 뭐 판매도 안 하고 나는 하루 종일 공연만 할 거야. 공연만 할 거예요. 진짜 공연만 할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시오. 이럴 때 아무것도 판매 안 해. 팔 게 없어. 그래서 시리즈 한번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왜냐면 뭐를 팔라고 지랄하고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머리가 좀 부족해갖고 박수만 많이 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잘해서 박수 치는 줄 알고 여기서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줍니다. 이따가 정말 기분 좋으면 잘생긴 남정네들이 나 잘한다고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 내가 깨먹고 유명하려고 여기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를 버리고 간 나쁜 남자 단장의 미아리 고기를 화려춘몽으로 해서 단장의 미아리 고기를 해서 어차피 떠남 그놈 게다가 기러기 요즘에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참 기러기 부부가 많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뭔지 이놈의 정말이야 뭐 누구 그러잖아 무자식의 상발자라고. 정말로 잘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정말 잘난 아들은요 사돈의 아들이랍니다. 사돈의 아들 며느리의 남편이고요. 빚지고 지질하게 못난 자식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요즘 시대가 그렇대잖아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로 해갖고 연속으로 해서 한번 신명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쉬쉬쉬 하리춤몽으로 해갖고 새곡으로 간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 단장님이 지랄하고 소주를 한 병만 퍼먹지 열 병은 퍼먹어본다 그래요. 어디 가갖고 갑니다. 자
우리 우정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마. 아유, 우리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메, 빨리 한 번 하나 달라고. 어메, 어메. 야, 세상에, 우리 엄마가 나를 낳네. 내가 우리 엄마를 낳는 게 아니라. 어머나, 우리 선생님,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떻게 괜찮았어요? 자, 이제는 난타도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난타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까지는 우리 단체로 우리 막 떼거지로 어머나 잠시만요 팔짝 갑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 동해보 쪽 서해보 쪽이시네. 세상에나 웬일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 좀 잠깐 피울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야.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향단이가 노래 한 곡 하는 사이에 예 그거 한번 네, 새벽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나타난 곡 준비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요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향단이 대게도 춤 못 춘다고 소문 났어요. 에? 자려? 아 나가 춤을 못 춘다고. 아 정말 잘 춰 오빠야? 이 오빠는 나한테 반했구나. 어쩐지 맨날 안경 끼고 오더니 안경을 안 끼고 왔더라고. 안경 껴야지 제대로 보이지. 그리고 제가 소문난 노래가 있습니다. 저보고 몸치라고. 여기는 안 오셨는데 우리 어떤 감독님이요 향단이 완전히 몸치라고 소문을 짠 냈어요. 어떤 노래였냐면 그거 아, 새벽비란 노래 아시죠? 새벽비 노래 아세요? 혜은이씨 노래 아세요? 혜은이씨 노래 새벽비란 노래를 부르면 저보고 몸치라고 맨날 놀리더라고. 우리 감독님이 계신데 진짜 계세요? 우리 은빛 감독님이라고 은빛 적달 감독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몸치들의 향연 뭐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요거 조심하세요. 이따가 와서 할 때 이것도 저기 저번에요 우리 미연이 품바님이 이 새벽비 춤추다가 이거 뭐지? 심벌을 깨먹었어요.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심벌이 깨졌습니다. 여기 봐봐요. 깨졌잖아 진짜로. 이거 봐 이거 깨진 거예요. 우리 미연이 품바님이 이게 손으로 다쳐갖고. 그래서 제가 소문난 노래 진짜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나 정말 몸친지 한번 저기를 해주셔야 돼. 해주실 수 있죠? 향단이 진짜 몸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내가 미쳤지. 나 혼자 춤을 추니까 남들이 몸치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그래도 몸치란 얘기가 안 들을 것 같아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조금 청하는 겁니다. 괜찮겠죠? 도와주실 수 있죠? 대답이 좋네.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야. 우리 사랑님들 당연히 도와주실 것 같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새벽비란 노래가 나와요. 1절 2절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짝짝짝짝짝 쉽죠? 쉽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짝짝짝짝짝 와우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신 분들 같아.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 어디 이쪽에 계신 분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짝 짝짝짝짝 밥도 못 먹었네 여기는 밥도 못 먹었어. 어떻게 힘이 없어. 아니 우리 언니한테 우리 팬분들 모이세요. 뭐 하세요? 자 시작 짝짝짝짝짝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새벽비란 노래를 제가 부르고 중간에 준비됐나요 하면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짝짝짝짝짝 좋습니다. 새벽비란 노래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자, 갑니다! 갑니다.
맞아요? 멈추 아니죠? 아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다!